먼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했었나요? 유저네임, 뒤에 있는 것을 호스트네임, 즉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사용자 이름. 지금 우연히도 두 개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개 경우 달라요. 자기가 지정하는 이름을 적고 다음에 앱 표시하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이름, 호스트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적어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 내용을. 지우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유저네임, 유저네임. 유저는 사용자를 말하는 거고 이름은 이름이죠.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음 앱 표시하고 호스트네임. 호스트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제 호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호스트네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틸트 모양이 있었죠? 틸트 모양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홈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홈 디렉토리. 우리 홈이 뭔지 봤었고 디렉토리가 뭔지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달러 표시일 수도 있고 다른 표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MPT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커맨드는 뭐냐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한국어로 얘기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뭐냐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컴퓨터잖아요. 리눅스라고 하는 컴퓨터에게 리눅스에게 무엇을 해 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하세요라고 사용자가 그래 컴퓨터의 사용자가 리눅스에게 내리는 말, 명령, 지시의 말, 지시를 커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제일 먼저 익혀야 될 용어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레벨박스 다시 우리 리눅스에 들어와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ls라고 하는 거예요. ls라고 하면은 ls는 뭐냐니까 지금 여기 이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세요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ls입니다. 이게 ls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 첫 번째 내리는 것이 ls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리스트는 나열하다 이런 말입니다. 리스트 앞으로 자주 쓰게 되는 말이에요. 나열하다, 나열해라 라고 동사로 쓰이면 나열해라가 되겠죠. 나열해라. 뭘 나열하느냐니까 스토리지, 저장이죠. 저장되어 있는 것, 그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나열해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쭉 순서대로 나열해달라. 그것이 리스트 스토리지가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스토리지 명령을 뚫고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컴퓨터는 지금 여기 스토리지에는 뭐뭐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민트라고 하는 유저, 그죠? 홈 유저죠. 현재의 위치는 뭐라고 했었나요? 프레젠트 워킹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PWD. PWD 하면은 나는 지금 홈 디렉토리에 민트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민트 디렉토리에 있다. 그 민트 디렉토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보니까 이것도 다 폴더들이에요. 이것들도 다 디렉토리란 말이죠. 폴더란 말과 디렉토리란 말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로 폴더라고 하는 말은 어디 쓰느냐니까 GUI 환경에서는 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더, 폴더라고 하고 이것을 그냥 그 뭐예요? 방과 같이 커맨드 터미널에서는 이걸 디렉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은 왜 다른지는 다음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공부하신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PWD는 어떤 용어라고 했으나 의미라고 했나요? Present라고 하는 것은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의 working. working은 일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작업하고 있는, 그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 디렉토리. 현재 내가 있는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PWD, Present Working Direc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제
다른 명령 하나 더 써볼까요? 카오세이. 카오세이는 카오는 소라고 말하는 소란 뜻이에요. 소. 소. 그리고 세이는 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카오세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말한다. 소가 말해라 이 말이에요. 소욕 소가 말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 이래 헬로우 굿모닝 굿모닝 프렌드 친구들 안녕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소가 나타나 가지고 헬로우 굿모닝 프렌즈 라고 이렇게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죠? 뭡니까? 카오세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카오세이 뒤에 나오는 이 말들, 이 말들을 소가 소한테 해봐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키는 명령이에요. 그죠? 그럼 소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죠. 헬로우 굿모닝 프렌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커맨드라고 합니다.